이거 지금 뭐 찍는 거예요? 일과학부 새내기들이 유니한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이 많아서 짧게 Q&A를 준비했어요.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. 유니한의 기획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? 최근 이슈들을 모아서 각자 의견을 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시기 적절한 걸 골라서 찍는 것 같아요. 유니한 영상에서 전문가 인터뷰가 필수인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? 아무래도 컨택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. 그 영상에 맞는 전문가를 적절하게 컨택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유니한의 촬영 당일 TMI는? 저희가 외국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크리스였어요. 그런데 제가 기획안을 내려가봐야 해가지고. 편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? 유니한 영상은 아나운싱, 본 영상,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이 세 파트로 항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편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영상 편집은 얼마나 걸리나요? 한 번 올 때 4시간에서 5시간, 그리고 두 번, 세 번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완성시키는 데는 10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.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? 아무래도 유니한이다 보니까 맞춤법, 그리고 띄어쓰기 항상 유의해서 하는 편입니다. 곧 우영이가 리프팅 촬영이 있어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유니한 활동이 진로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나요?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야외 리포팅 촬영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리포팅이나 아나운싱이 있다면? 저는 10월 뉴스 브리핑 영상이 제가 제일 가장 잘한 뉴스 아나운싱인 것 같습니다. 유니한으로 들어올 1.19학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? 언론인을 꿈꾸는 1.19학번 새내기 여러분, 2019년에는 저희 유니한과 함께해요.